전라남도가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를 열고 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이영춘 기자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4일 여수 디오션 호텔에서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을 주제로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노진영 전남도 사회복지협의회장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공무원, 그리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헌신해온 사회복지인들과 기념식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사회복지에 공이 많은 종사자와 공무원 단체 등 81명의 유공자들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념식장에서는 직접 수혜를 입은 어르신이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영상이 상영돼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의 자리가 됐습니다. 올해 22회째를 맞이하는 사회복지의 날인데요.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은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현장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어려운 우리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종사자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어서 지금 잘 극복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희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민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해 참석하지 못한 사회복지 생활자와 종사자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